청년동부 이제 보내요. 그럼 저희 또 촬영하겠습니다. 네. 네, 연락 올릴게요. 네네. 네네. 안녕하세요. 평택 팽성에서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는 이덕용이라고 합니다. 유럽형 상추를 내가 재배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계기가 있을까요? 예, 일단은 연중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게 먼저 제일 메리트가 컸고요. 그리고 이제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 그래서 유럽형 샐러드들이 다 하나하나 다 보면 다 이쁘게 생겼어요. 좀 네, 어떤 애들은 좀 꽃처럼 생기기도 했고 그리고 맛이 쓴맛이 조금 덜 나면서 좀 부드럽고 아삭거리는 맛이 좋아서 이제 우리 소비자분들한테 충분히 먹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이거를 선택을 했죠. 그러면 대표님 이쪽으로 공부도 하셨나요? 예, 뭐 전공은 이제 청주농업고등학교 원예과를 나왔고 원예과? 예, 그다음에 이제 천안연암대학교 원예과를 원예과에서 졸업하고 거기서 이제 조교 생활을 잠깐 했다가 근본적으로 뭐 식물에 사랑의 애정이 있으셨네요. 예, 어렸을 때부터 좀 예. 좋아했어요. 일하시면서 아 괜히 했다 뭐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하셨어요?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솔직히 뻥이고요. 네. 네. 뭐 유통하는 것도 좀 힘들고 잘 팔려야 되는데 좀 안 팔릴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판로가 정확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좀 힘드니까 좀 많이 힘든 적도 많았죠. 네. 그리고 우리 대표님 뭐 앞으로 계획이나 어떤 아까 오프라인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. 네. 기술센터에서 이제 그 가공센터를 만들어 주셔서 내년부터 이제 그거를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샐러드 도시락이나 이제 샐러드 가공품을 지금 만들어서 이제 인터넷이나 이제 마트 그런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려고 이제 그걸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발전이 좀 된다고 하면 이제 하우스를 좀 더 늘려서 다양한 농작물을 좀 만들어서 소비자분들이 한번 오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은 다 한 번씩 다 따갈 수 있게끔 수확을 해서 갈 수 있게끔 그런 농장을 만들려고 지금 구상은 하고는 있어요. 마지막으로 진짜 내가 이거 하면서 뭐 하나는 정말 지키고 있다. 환경 쪽에 좀 농업을 하려고 하는데 좀 어려울 때는 일부러 뭐 한 번씩 다 엎은 적도 있어요. 하우스 자체를 이제 엎은 적도 있고 그랬는데 농약을 거의 안 친다라고 이제 저는 자부하고요. 일단 무엇보다 이제 제 제품을 소비자분들께서 이제 맛있게 드실 수 있다라는 거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.